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이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크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기업은 베스트바이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수혜는 끝나가고 있고 공급망 압박으로 인해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소비자들은 가전제품과 주방용품을 사들였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여행과 엔터테인먼트의 지갑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은행들은 앞으로 베스트바이가 공급망 압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압박이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에 대한 비용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베스트바이는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줌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베스트바이와 비슷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무려 31%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전분기에는 51%의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 줌은 2018년 이후 가장 느린 성장을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간밤 증시에서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입니다. 화이자가 내년에 이 매출 1,000억 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미국의 메디컬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SVB 링크 측에서는 화이자가 내년에 매출이 1,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만 24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화이자는 최근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FDA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의류업체들도 대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베크롬비 앤 피치의 어반 아웃피터스 그리고 아메리칸 이글 모두 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 아베크롬비 앤 피치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을 한 이 주당 순이익은 66센트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86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평균 단가가 현재 상승하고 있고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매출 총 이익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 아베크롬비 앤 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에만 주가가 80% 가깝게 급등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빠르게 실망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두 자릿수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워크입니다. CEO가 직접 나와서 주식을 매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간밤 증시에서 9% 넘는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위워크의 CEO는 증권거래위원회에 29,600주를 주당 8.46달러에 사들였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특히나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이 됐는데 11달러에서 거래를 시작을 했지만 간밤 증시에서 9%가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달러 선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와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통화 정책 조기 정상화 가능성, 즉 파월 의장이 연임 발표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었지만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긴축, 즉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으로 기술주가 전일의 낙폭을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7%까지 빠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11월 제조 PMI가 55.8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만 바이러스 4차 확산세로 12월은 다시 약화될 가능성에 좀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럽 증시 역시 1.28%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S&P 500 기준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회피 구간인 20선을 좀 상회를 하였고요. 21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기술주 하락 대비 투자 심리 약화의 불안 심리는 뭐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역시 장 후반 들어 일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만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 위험자산 회피 구간에 진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추가 하락하며 위험자산 선호세가 추가로 약화되며 위험자산 회피 구간을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시장 전망 SG 소시어트 제네럴의 시장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3000선에 좀 머무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의 정상화 약화 흐름이죠. 그리고 또 통화정책 정상화, 긴축 이슈 등으로 3000선을 좀 유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약화 흐름 이후 또 다시 3000선을 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달러가 신흥국 증시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좋았던 대만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며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보다는 중국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친환경 섹터는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2년 한국 증시가 3,350까지 지금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미 증시와 디커플링된 상황이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투자 심리 약화에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일은 전일 부정적 측면이 좀 선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소폭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테슬라 하락 등 미 증시 기술주 약세 영향이 좀 투심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다만 장중 2% 가까이 하락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 하락하는 모습으로 또한 당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7에서 8% 상승 마감하였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 개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지수, 그다음에 반도체 편중으로 인한 코스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수 흐름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최근 들어 외국인 또한 전기전자 업종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 지수의 흐름이 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투자 심리 약화와 함께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가 추가 하락하며 9월 말 저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고요. 패시브 자금의 유익 가능성을 볼 수 있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0.3% 추가 하락하며 한국 증시 강한 반등을 여전히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매크로 환경은 좀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요. 상승 모멘텀은 좀 부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섹터 종목 선정이 당분간 더 중요해진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전일 게임 엔터가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게임주는 지금 메타버스 NFT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리베이팅이 지금 가능할지 아니면 오늘 금일 추가 하락할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 가격의 1분기까지 부정적 전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본 인프라가 메모리에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 정도로 지금 비중 확대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수보다는 종목별 수급 흐름에 좀 집중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